캐논 EOS M6 마크2의 F 성능을 실내 형광등 상태에서 간단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3250만화소의 유화소를 가지고 있는데 듀얼픽셀 CMOS AF를 탑재한 기종으로서 이것과 거의 동일한 굉장히 많은 수의 위상차 AF를 사용하는 그런 기종이 되겠습니다. 특히 전작에 비해서 화소수가 높아진 만큼 사용 가능한 AF, 실제로 동작하는 알고리즘상 동작하는 AF 포인트가 아닌 사용자가 임의로 움직여서 선택할 수 있는 포인트의 개수가 보시는 것처럼 굉장히 세밀해져서 수동으로 십자키를 사용해서 사용할 때에는 총 5,481개의 AF 포인트를 이용할 수 있는 것이 특징이 되겠습니다. 전작보다 4,000개대의 기종들보다도 더 많아진 AF 포인트를 사용자가 사용을 할 수가 있겠고, 사용자가 자동 AF 영역을 이용하게 됐을 때에는 최대 143개를 이용해서 좀더 간략하게 이동하는 데 굉장히 많은 시간이 소요가 되는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관련한 특성을 얼굴 인식들이라든가 자동 AF를 사용할 때에는 보다 간소화된 형태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굉장히 큰 특징으로서 가로 약 88%, 세로는 100%로 주변부 요끝 부분만을 제외하면 상하 부분에서 세로 부분에서는 거의 끝부분까지 다 모두 AF 검출이 가능한 그런 기종이 되겠고요. 극주변부의 경우도 지금 보시는 것처럼 완전 끝부분을 제외한 여기 영역까지는 AF를 이용을 할 수가 있는 그런 기종이 되겠습니다. 상당히 끝부분까지도 상당히 주변부에 대한 극주변부에 대한 AF 검출 능력이 상당히 우수한 기종이 되겠습니다. 일단 근거리와 중간거리, 근거리 약 50cm, 중간거리 약 1.5m, 원거리 역시 중거리에 되겠습니다만은 약한 3m 정도를 반복하는 속도를 먼저 한번 보시겠습니다. 네. 이동하는 속도 굉장히 빠르고요. 일단 1535 렌즈를 사용한 번들급 렌즈를 사용했기 때문에 뭐 포커스 AF 렌즈가 포커스 모듈이 상당히 작고 가볍기 때문에 STM 모터로서도 상당히 뛰어난 AF 성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히 구간별 이동 속도도 굉장히 빠르고 워블러 현상이 전혀 없습니다. 컨트라스트 AF를 사용하지 않는 듀얼픽셀 CMOS AF 시스템의 굉장히 큰 장점 중 하나가 되겠는데요. 렌즈가 렌즈에 따라 약간씩 변경이 되긴 하지만 기본적으로 워블링에 대해서 전혀 스트레스를 받을 필요가 없는 수준의 뛰어난 AF 성능을 갖추고 있는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단일 싱글 상태에서의 성능 상당히 우수해졌고요. 서버 상태에서도 상당히 서버 상태에서는 좀더 부드러운 AF 성질을 좀더 보여주고는 있습니다만 굉장히 정숙하고 빠른 전환을 보여주면서 사용자가 의도하는 촬영에 충분히 부합할 수 있는 쾌적한 AF 성능을 제공을 해주고 있습니다. 35mm 정도로 좀더 화면을 보실 수 있게 한번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상당히 쾌적한 AF를 지원을 해주고 있기 때문에 큰 장점을 가지고 있는 그런 기종이 되겠고요. 이번엔 샷투샷 딜레이 쪽으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보시는 바와 같이 샷투샷 딜레이는 뭐 전혀 없는 수준으로 굉장히 쾌적한 실제 촬영을 진행할 수 있는 기종이 되겠습니다. 전작에 비해 화소수가 상당히 높아졌음에도 불구하고 처리 속도가 상당히 뛰어난 빨라진 그런 기종이기 때문에 AF와 관련한 기본적인 속성이 굉장히 우수한 기종이고 얼굴 인식과 관련한 얼굴 인식 및눈 인식에 관련한 기능은 아래에서 좀더 살펴보겠습니다만 역시 마찬가지로 상당히 전작에 비해 빨라진 검출 능력을 갖추고 있고 EFM 렌즈들의 AF 실질적인 특성이 맞물리면서 뭐 초고속이라고까지 말씀을 드릴 수는 없겠습니다. 충분히 빠른 속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거의 EOS M6를 사용하는 사용자들에게 있어서만큼은 충분히 뛰어난 AF 성능을 가진 기종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